그것은 항상 쉬운 건 아니다. 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하지 않았어. 어, 있냐? 어, 여기가 아니고. 3번. 응. What was 바로 것이라고 여기서 해석했네요. 것. 근데 뭐 핵심 역량이었던 것. 근데 어느 이 원은 정해지지 않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10년에서 어느 10년에서는 핵심 역량이었던 것은 뭐가 된대? Maybe. May become 되는데 능력에 불과한입니다. 혹은 단순한 능력이다. 바로 어느 또 다른 뭐겠어? decade 10년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문장부터 이해를 해야 돼. 핵심 역량이었던 게 어떤 10년에서는 그게 그냥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능력에 불과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불 예를 들어 인더 70년대랑 80년대에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야. 예를 들어 그 품질이죠. 근데 어떤 품질이야? 측정되었을 때 뭐에 의해? 어, 결함에 의해. 근데 어떤 거? 차량당 결함에 의해서 측정이 되었을 때 이 품질은 어땠어? 얘가 주어져. 품질은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핵심 역량이었다. 바로 일본차 회사에 대한 핵심 역량이 뭐였다? 바로 얘네들이 품질 자체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품질이 주어니까 ED로 써있지, 그죠? 그래서 슈퍼리얼, 뛰어난 신뢰성은 어떻게 됐어? 중요한 가치 요소였어. 뛰어난 신뢰성도 바로 고객에 대한 그리고 이게 뭐죠? 진정한 차별 요소. 이 일본차 제조업체의 진정한 차별 요소였다는 거지. 바로 이 뛰어난 신뢰성이. 자, 그래서 그것은 툭 뭐가 걸렸어? 10년 이상이 걸렸대. 누구한테? 서양차 회사한테. 뭐한테? 클로저 갭이 뭐죠? 격차를 메꾸는 거, 그쵸? 줄이는 거예요. 품질 격차를 줄이는데 그들의 바로 일본 경쟁업체와의 이거 갭을 줄이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중반인데 1990년대의 중반 무렵에 여기 또 잘라야 돼요. 얘가 주어거든? 품질. 근데 이게 뭐예요? 인텀도 뭐뭐라는 면에서 점에서 바로 최초의 결함이라는 점에서 그 차량당 그런 점에서 품질은 헤드비컴 뭐가 되어 왔었어? 이 90년대니까 90년이 딱 여기 있었겠지. 그럼 이것도 과거잖아. 대과거니까 헤드비컴 그쵸? 되어 왔다 뭐가 되었어? 선행 조건이 되었다. 선행 조건. 모든 차 제조업체한테 선행 조건이 되었다.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원동력이 있대. 또 역학 원동력 작용하는 여기에 작용하는 또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뭐다? 모모의 공통적인 다른 산업에도 공통점인 바로 여기엔 이 원동력이 있다. 자, 그래서 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근데 한때 뭐였던 것?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뭐가 되고 있어? 기초적인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는 이 핵심 역량이지만 무조건 기초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품질 그리고 이게 뭐죠? 빠른 출시 속도 그리고 빠른 반응 고객 서비스. 근데 그게 바로 뭐였어? 한때는 진정한 차별 요소였던 것들이죠. 그것은 바로 되고 있는데 일상적인 이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많은 산업에서.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자. 이 요약을 하면 뭔 얘기야? 옛날에는 어땠어? 원래는 핵심 역량이었던 거. 얘네가 남들보다 달랐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어? 선행 조건. 그쵸? 되어버렸고 이게 이제는 일상적인 이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네가 이 핵심 단어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도대체 뭐가 됐나. 그래서 이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렇죠?